낙지하고 조개. 아 조개. 낙지 조개. 이거 또 전복도 있고. 네. 센데. 거의 뭐. 왜 세요? 그렇지. 현재 얼마 안 되는 겉절이란 얘기죠. 네. 낙지가 들어가고 소라가 들어간. 네. 겉절인 거예요? 한감 갈래? 이놈 거다. 네. 너무 커. 욕심내지만 이놈. 나오지 뭐 동시. 아니 글쎄요. 그럼 이거 다 이게 동시에. 아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김치가 들어서. 오빠 빨리 주시면 안 돼요? 빨리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유인은. 어 나도 침 넘어가. 나 지금 찐. 빛깔이 너무 예쁘다. 치를 좀 덩어리 입고. 카메라 좀 보여드리고 진짜 빛깔 이쁘다. 아 잠깐만 왜? 아 잠깐만 또 딱 살아있는 낙지가 어? 바다가 막 들어오나? 오빠 그리고 달지 않은 겉절이? 아, 반지 없고. 그러니까 매번 먹던 달달한 겉절이가 아니에요. 진짜로. 여기에 자 가자. 와! 색깔 봐. 묵은지? 이건 끝이다. 딱 봐도 그냥 부서지겠다. 와우. 야. 그냥 다 먹을 거야? 오미. 짜지 않을까? 아, 가운데 없어요. 아우. 굉장합니다. 힘들게 사람 좀 힘들게 하지 뭐. 방금 한 장면 말 잘한 거예요. 아니 여기 뭔 잘한 거 이거? 나보고 사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방송을 하겠는데 사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형 이걸 어떻게 먹어? 이 정도. 이 정도. 이거 만든 장인도 저렇게는 안 먹는다. 자 여기 자. 와 이제 그냥 더 그냥 떨어뜨려. 나 될 것 같아. 진짜 될 것 같아. 밥은 있어야 되는데 밥은 있어야 되는데 새우보다 낫자 약간 맛있는 간된장에다가 김치 넣는 것 같아. 아~ 맛있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와. 이건 뭐지? 어? 뭐지 이건? 이거를 밥에 와. 야 엄청 맛있었구나. 이게 우리 약간 그 느낌이야. 와. 전복 짜라치를 못 본 적 있거든요. 어, 이거 고추기름인가? 몰라 고추기름이지. 뭐 참기름 같은 장복 아예? 아, 예. 오프닝 때랑 고리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고추기름은 고춧가루. 예. 하고 마늘하고. 고춧가루. 예. 와, 통통하다. 그치, 이거지. 오빠 이건 진짜 맛있어. 이건 진짜 맛있어. 간장이 좀 근데 맞죠? 형, 이거예요. 이거야. 형, 이거야. 아니, 이거는 선배님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있는 요리예요? 우리도 지방 가서 먹어보고는 네. 또 요리를 한번 이렇게 좀 실험을 해보지. 어느 지역? 이것도 호남 지역이에요. 야 이거는 와 이거다 이거 신개발이야. 아 어떤 이렇게 새우 통통한 그 식감과 이건 혹시 방송용이라고 이렇게 뭐 맛있다고 해주는 안 그래 안 그래요. 아니지 그래. 아니지 안 그래요. 와 선배 진짜 이게 완전 대박이다. 아 이건 여자들 특히나 또 좋아할 만한. 이게 지금 몇 개째 먹는 거야 이거 새우만. 밥 좀 먹어야 돼요. 아 이거 아 끝났네 이거. 맛있다. 완전 반찬 필요 없이 그냥 요거 하나만 딱 있으면 끝나는 거야. 아니 김치냉장고도 있죠? 그럼요. 아 그렇죠. 어. 이건가 봐요. 자, 아 여기 와인 냉장고 옆에 김치냉장고가 아. 있네. 아 알아볼까요? 자 네. 일단 와 얘는 창란젓 깍두기. 창란젓 깍두기가 있어. 창란젓 깍두기는 뭐야? 또 이거 뭐야? 오징어. 와, 오징어 파김치.
무침이. 아. 추워.